세계 400개가 우리 인민을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를 본영하는 사회직 한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최숙호 조선신선협회 위원장과 명예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한 평생을 조선의 독립과 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바치셨다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은 위대한 혁명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에지프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은 어느 위인도 이룩하지 못한 고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골출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20송상의 골치는 간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를 해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신문 도니우 부호크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뜻을 같이 할 동지들을 묶고 세우시어 다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셨다고 하면서 터드는 김일성 주석께서 반제사주의 기치 밑에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건하신 세종의 정치조직, 조선의 진정한 첫 혁명조직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영도의 첫 짝을 떼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46돌씩 다가오는 요즘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려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과 몇 해째 계속되는 자연피해,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지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거리박살 책동으로 인해서 우리 인민은 역사에 유례없는 권한행군 가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 승리자로 전진시키기 한 길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축여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해외로서 경외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 정치를 우리식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정립해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도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날 경외하는 장군께서는 조국의 최전연 초소를 지켜선 병사들을 끊임없이 찾으셔서는 그들에게 멸종의 힘과 연기를 안겨주시고 부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지침을 대는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면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경쟁에서의 주공전선을 맡아나선 인민군 부대들을 찾으셔서는 그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수령결사의 정신,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를 온 사회 일반화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을 맨 앞장서 주대 나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성숙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온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 군인문화가 활짝 꽃피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열리는 기술과 혁신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 미제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역사에 유리 없이 강구한 권한행군을 승리조로 결속짓고 강성대 건설에 떨쳐나설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의 경애는 김종일 장군님께서 쪽장과 제기밥으로 이어진 손군 장정의 손말리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의 나날들을 통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무엇에 의해 지켜지고 어떤 힘이 우아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실생활 체험을 통해서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오늘도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각계층의 인민들은 한결같이 손군이야말로 우린 호대 생명이고 생활이라고 하면서 경애는 김정일 장군님을 잘 받들어 손군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불타는 교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을왕천 발전소 건설 1단계 물길굴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1단계 물길굴 공사를 마감짓는 20여 개 건설을 맡은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과 삼해광산 중대원들, 함경북도 청년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작업 조건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굴진과 보록 처리, 콘크리트 타입을 중단없이 내밀었습니다. 1단계 물길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을왕천발전소 조업의 날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물길굴 공사가 끝난 후 현장에서는 이곳 건설자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주시 오산협동농장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이미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은 이곳 농장의 축산 제2작업반에서는 2중 3대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단계를 교리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농장원들 속에서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그들 모두가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 적극 들춰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또한 위생방역 사업에 큰 힘을 놓으면서 집짐승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한편 모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작업반설과 축사들의 위생문화 환경을 보다 알뜰히 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책을 보는 기풍을 세워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을 소유할 때 대한 경의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교육성에서 정문들 속의 책 읽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도서실 사서의 역할을 높여서 새 책들이 들어오면 제때에 모든 국 부서들이 알려주는 사업과 함께 주에 1차씩 국 부서별로 읽은 책 발표 모임을 제때에 진행해서 모든 정무원들이 한 권의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실생활과 사업에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성안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갈 일념안고 짬 시간마다 전공 분야의 도서들과 문예 도서들을 자자구구 읽어가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일꾼들로 틈틈이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에서 계급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종업원들 속에 반일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계급교양실에는 운영호 사건과 허위 날조된 을사오조약 문건 자료들을 비롯해서 해방 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말과 글 이름까지도 없애려고 날뛰던 일제는 1919년 3월 1일 하루 동안에만도 일제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인민봉기 참가자들을 집단적으로 목매달아 죽이고 일본군도로 목을 치거나 총으로 쏘아 죽이는 등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에 찬 만행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 자료들 앞에서 종업원들은 민족적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오늘도 재침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철출을 내릴 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봄청항면 남측본부 통일선봉대가 단체 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의 책동을 규탄해서 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통일선봉대가 반미 반전 평화수호 6.15 공동선언 고수리행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단체 활동을 왜곡하며 공안당국을 부추겨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에 리족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까밝히면서 보수 언론들의 책동은 명백히 반민족적인 4대 매국 행위라고 단죄했습니다.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일본 집권자의 야수군이 진짜 참배 조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남조선 국회의원들이 12일 야수군이 진짜 측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항임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악명을 떨친 수급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수군의 진자에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고를 안치한 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이라고 단주했습니다. 한편 이날 일본의 우익 깡패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광란적인 소동을 벌였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